제가 오늘은 정말 맛있고 또 모양도 예쁘고 별미인 만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새우 굴린 만두인데 만들기 쉬워요. 지금부터 한번 보실래요? 새우는 튀김용 새우 준비해 주시는데요, 여기다가 약간 후춧가루 간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. 새우 자체가 간이 있어서 따로 간은 하지 마세요. 만두소에 들어갈 부추인데요, 부추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먹기 좋게 자르는데 좀 작게 잘라줘야 돼요. 0.5cm는 좀 작고 한 1cm 길이 정도로 자르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당면은 충분히 물에 불려서 부추 길이랑 맞게끔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. 본격적으로 만두소를 만들 건데요, 넓은 볼에 다진 돼지고기 넣고 우리가 손질한 부추, 당면 넣고 여기 양념을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냥 먹는 것보다 간이 훨씬 더 좋아요. 간을 해주고 다진 마늘 등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. 만두소 재료를 다 넣었다면 이제는 조물조물 버무리면서 치대주세요. 이 치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이 만두소가 그 뭉쳐져야 되거든요. 잘 치대주는 게 좋으세요. 막 치대다가 이렇게 반죽을 좀 동글동글 굴려보세요. 그럼 얘가 뭉쳐지거든요. 거기서 스탑하면 되세요. 이제 새우 굴린 만두를 만들어 볼게요. 우리가 만든 만두소를요,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주세요. 밑간한 새우 있죠? 이 새우에 먼저 전분가루 옷을 입혀주세요.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빚은 만두소 있죠? 거기에 한 바퀴 두드듯이 새우를 고정시켜주세요. 그 상태에서 이걸 한번 전분가루에 전체적으로 옷을 한번 더 입혀주시면 되세요. 전분 옷이 흡수되면 다시 한번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. 총 두 번 정도 묻힌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전분가루가 좀 흡수되길 기다려주세요. 시간이 지나면 하얀 전분가루가 점점점 없어지는 게 보여요. 그러면 이제 찌면 돼요. 전분가루를 흡수한 새우 굴린 만두는 찜용 그릇에 너무 겹치지 않게 골고루 올려주세요. 기몰은 찜기에 우리가 새우 굴린 만두 담아놓은 찜용 그릇 있죠? 그거 올리고 뚜껑 닫고 딱 15분만 쪄주세요. 그러면 맛있는 새우 굴린 만두가 완성이에요. 양념간장에 찍어서 꼭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